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금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 거 이따가 이제 마이크 드시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선 연쇄 살인범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네. 이 장르물의 명가죠. 장르물의 명가 SBS가 2022년 야심차게 선보이는 첫 드라마이자 웰메이드 범죄 심리 수사극으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고 시청률 22%를 돌파한 드라마 열혈 사제를 통해 2019년 SBS 연기대상을 거머쥔 김남길 배우의 안방 복귀작으로 아주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무대와 스크린을 씹어먹는 존재감의 우리 진성규 배우의 변신, 그리고 굵직굵직한 영화를 통해서 정말 독보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김소진 배우의 활약까지 정말 기대 포인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연기 신들의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분들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기대 포인트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죠. 권일용 교수가 우리 고나무 작가와 함께 공동 집필한 동명의 논픽션 르포를 원작으로 했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제작진의 만남 역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죠. 이 극본을 집필한 설인아 작가, 그리고 메가폰을 잡은 박보람 감독 모두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입봉작입니다. 이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설인아 작가는요, 이 원작의 그 동명의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치밀한 대본을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SBS 인기 드라마죠. 열혈사제, 그리고 펜트하우스 시리즈 등을 함께 하면서 그 진가를 입증시킨 박보람 감독은 이 작품에서 정말 치밀하면서도 그리고 디테일한 연출력을 선보였습니다. SBS의 정말 뭐 성공 법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동안 VIP라든지 스토브리그 등을 통해서 선보였던 명품 배우들과 젊은 제작진의 만남, 이 성공 법칙이 이번에도 제대로 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회 하이라이트 영상 보신 후에 공동 인터뷰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최초로 만나보시는 SBS 금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전역의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빨간 모자의 정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단서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차 감식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문이 컵에서만 나왔어요. 너 돌았냐? 다 마무리한 사건에 지문 조회를 왜 또 의뢰하는데? 저 범인 아닌데. 듣고 싶습니다.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금만 못 잡으면 또 일납니다. 어떤 형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범인 마음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범죄 행동 분석관인데 열린 마음, 직관, 상식, 논리적 분석력.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수성이거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해하면 되려나? 그 적임자가 다영이 니라고 확신한다. 범죄 행동 분석관 송하영입니다. 범죄 행동 분석팀장 구경수입니다. 범죄 행동 분석관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 수사관도 아닌 놈이 여기 왜 와? 흔적을 좀 봐야겠습니다. 남의 밖으로 기웃대지 말고 꺼져 이씨! 중요한 일이라고 있어. 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범죄 유형을 연구해서 자료화 해두면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조사 다 끝났는데 뭘 또 조사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파일러는 경찰 같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같은 경찰이다. 프로파일러의 질문은 일종의 유혹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나의 분노는 잠시 누른 채. 나는 이제 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머지않아 우리도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물적 증거만이 단서가 아닙니다. 범인이 머물렀던 그 시간과 장소에는 반드시 그날의 흔적이 남아요. 만약에 우리 추측대로 범행 목적이 실패해서라면 그럼 우리나라에 두 명의 연쇄 살인범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한 번 맛본 놈들은 절대 그 못 끊습니다. 너 있네 또 있네.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멈출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 잡힐 겁니다. 반드시. 너는 그냥 지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 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하이라이트 함께 보셨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조금만 더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빨리 모셔봐야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엄청난 흡입력과 몰입력 느껴지셨나요? 제가 좀 전에 연기 신들의 만남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실 것 같으시죠? SBS가 왜 2022년 첫 드라마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빨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작품을 총괄하신, 총괄 기획하신 박영수 EP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보람 감독은 후반 편집 작업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입봉작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편집을 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열심히 편집 중이십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 신들 모셔보겠습니다. 김남계 씨, 진성규 씨, 그리고 김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자, 박영수 EP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책임 프로듀서 맡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남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송화영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구경수 역할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서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윤태구 역을 맡은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세 분을 한 작품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막 설레는데요. 들뜨고. 예. 오늘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 보겠고요. 자, 그럼 먼저 박영수 EP 님께 이 작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동명의 원작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약 3년 전입니다. 책을 보고 저희는 그 당시 혁신적인 방법으로 흉악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강인한 의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 분석을 통한 범인 추적이라는 수사 기법이 처음 어떻게 적용되고 또 범죄 수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진정성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의 이야기, 원작이 가진 힘을 드라마에 담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 이제 시청자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함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까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우리 박영수 EP님의 그 진정성이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본인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남계 씨. 네, 저는 아까도 얘기하셨었지만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인 송하영 역을 맡았습니다. 1세대 최초의, 네, 최초의 프로파일러. 그 사실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생소하고 그 단어도 사실은 처음 듣는 그런 시대였고, 과학 범죄 수사라는 것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었을 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의 마음을, 심리를 읽는 그런 직업을 처음 이제 선택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을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분보다는 박경희 누나 눈을, 제 마음은 읽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교란 작전을. 자, 진성규 씨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맡은 구경수라는 역할은 악의 마음을 저는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 읽을 수 있는 어떤 송하영이라는 그 프로파일러, 제 1대 프로파일러를 만들게 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연쇄 살인범들을 쫓을 수 있게, 그런 그 범죄 심리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시도를 하게끔 만든 인물입니다. 네, 김소진 씨. 네, 제가 맡은 윤태구는 기동수사대 팀장이고요. 그때 그 시절 여자 형사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그 견제와 편견 속에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부딪혀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현재는 강력반을 이끌고 있는 아주 단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입니다. 네, 세 분이 함께라서 더욱더 든든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전달해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브레이크뉴스의 박동재 기자님, 뉴스엔 황혜진 기자님, 이민지 기자님, 뉴스원 윤효정 기자님, 스포츠동아 유지혜 기자님, 마이데일리 이승길 기자님, IHQ 장다혜 기자님 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 주신 기자님 성함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피님께 질문 드릴게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논픽션 르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이 있는 작품을 드라마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결정,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드라마하기로 한 결정, 이유 얘기해 주시죠. 결정하신 이유. 마이크를... 핀 마이크를 좀 달아드릴 걸 그랬어요. 우리 이피님은 네, 편하시게. 그 범죄를 다루는 드라마에서는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상처와 아픔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번 드라마를 준비를 하면서 범죄의 현장과 희생자들을 그리는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 원작에서 보여지는 그 심리 분석을 통한 범인 추적이라는 수사 기법, 그리고 이 치열한 과정들을 그 최초의 프로파일러 분들이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지금의 현실에도 충분히 시청자들한테 저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박영수 이피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9 SBS 연기대상 수상자 김남길, 그리고 영화 극한직업의 천만 배우 진선규, 등장만으로도 스크린을 씹어먹는 배우 김소진까지 막강한 연기력과 존재감을 지닌 우리 배우분들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합니다. 이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 여쭙겠습니다. 네, 김남길 배우는 SBS와 연이 굉장히 깊은 배우입니다. 열혈사제 이후 3년 만에 SBS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독특한 장르물로 만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행동 분석관 역할입니다.
우리가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악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섬세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훈훈합니다. 정말. 예. 아, 네. 예. 그리고 진성규 배우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어떤 캐릭터를 펼치게 될지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배우인데요. 이번 작품에서 경찰 조직 내에서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소진 배우는 많은 영화에서 독보적이고 특별한 캐릭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꼭 한번 SBS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기동수사대 팀장 역할입니다. 뚝심 있고 강단 있는 역할에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그 팬들이 정말 뜨겁게 호응했거든요. 이 세 분이 함께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열연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피님, 그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세 분이 캐스팅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저희는 일단 감동했습니다. 일단 이 배우분들께서 이 작품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작품에 가장 맞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치. 분들이 저희 작품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감동스러운 캐스팅 김남길 배우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열혈사제 이후로 3년 만에 예, 네. 안방극장 복귀예요. 네네. 어떤 매력에 끌려서 함께하게 되신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 원작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소했었던 시기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그리고 악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그냥 흔히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와서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던 직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연기적인 부분에서 아까 뭐 박윤수 PD님께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매번 저하고 좀 가까운 캐릭터 어떤 인물들을 하더라도 가까운 캐릭터를 하긴 했는데 밝고 좀 코믹적이고 액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섬세한 디테일한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많은 근육을 쓰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눈빛 안에서 그 감정들을 읽어내고 또 표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의식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목마름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배우분들 진성규 배우님하고 또 김서진 배우님도 같이 하시기로 하셔서 아까 이피님도 얘기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이런 이 분들을 같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원래 그 열혈사제 때 인연을 맺었던 이제 박보람 감독님하고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젊은 제작진들이 계속 자리를 또 잡아가야 되고 그쵸. 그랬었을 때 입봉을 하게 되면 내가 꼭 도와주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열혈사제가 끝나고 나서는 원래는 2부작짜리 단막극에 대한 이야기가 왔어서 그럼 흔쾌히 그냥 출연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더니 2부작이 갑자기?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 이거다 자 읽어봐라 나하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이래서 네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컸었죠. 이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는 그때 참 약속해 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SBS와 우리 김남길 배우가 만나면 굉장히 특별한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열혈 사제 때도 그랬고. 네. 예. 그 전에 10년 전 정도는 나쁜 남자. 그랬고 예.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맞아요. 그랬었고 그래서 항상 좋은 기억이 남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어떤 숫자적인 성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웰메이드 작품으로 또 꼭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좀 해줘야 되는 이야기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은 질문을 진성규 배우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진성규 배우에게도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정말 특별한 작품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안방 극장을 찾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 작품으로 지상파 드라마의 첫 주연을 또 맡으셨어요. 출연 결정 이유 좀 여쭤볼게요. 아, 출연하게 된 건 뭐 아마 배우분들이 다 비슷할 텐데 일단은 받았던 그 대본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여지껏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전문성을 띠고 그리고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 직업군이 생기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라도 와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거기에 사실 킹 남길 씨와 네네. 킹 소진 씨 예. 이 두 분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감독님하고 작가님을 미팅했을 때 그 왠지 모르는 그냥 좋음? 왠지 모르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지만 우리 제작진분들과 만났을 때는 이 선한 기운에 끌리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 뭐 진짜 현장 분위기도 그랬었고 이게 물론 장르물이고 어렵고 어둡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현장의 모든 분위기들은 그 정반대의 분위기였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하게 돼서 너무 네. 좋아요. 정말 그 글의 힘, 그 이야기의 힘에도 끌리셨고 제작진하고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두 배우분들과 또 협연을 한다라는 그 마음이 컸는데 하지만 이번에 또 드라마 그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이신 만큼 책임감과 흥행 여부에 대한 고민은 어떠셨을까요? 그 책임감은 일단 킹남길 씨한테 넘기기로 했고요. 지금 가림판이 있는데 넘어오는 게 보이네요. 다 넘겨. 희한하네요. 남는 거는 저기 김소진 씨한테 좀 넘기고. 아, 김소진 씨한테도 가고 있는데요. 네. 아유, 뭐 물론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되는 그 시청률에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아까 남길 씨가 얘기했던 잘 만들어진 드라마고 또 그걸 또 잘 봐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정말 특별한 드라마일 수밖에 없는 게 스크린을 씹어먹던 김소진 씨의 연기를 드디어 브라운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부담감은 자연스럽게 김소진 씨에게로 가고 있네요, 지금 분위기가. 스크린을 예. 진짜 우걱우걱 씹어먹잖아요. 자, 우걱우걱 씹어드시던 김소진 씨, 이번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저도 앞에서 얘기한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마음. 그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원작을 보면서도 그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그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낸 분들의 진심 어린 고민들 그런 고민들에 인간적으로 많이 관심과 애정이 갔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이렇게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연기지만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넘어서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작업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결과보다는 이것을 같이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네, 용기를 내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악의 마음을 들여다봐야만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박영수 PD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젊은 제작진들의 만남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인아 작가님 그리고 박보람 감독님 모두 이 작품이 입봉작인데요. 그 이 두 분이 촬영장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예, 발휘했다라는 소문이 뭐 이미 크게 나 있는데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기대 포인트라든지. 네. 설인아 작가는 그 마음과 마음이 쫓고 쫓기는 긴장감을 치밀하고 밀도 높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긴장감 넘치는 대본을 박보람 감독은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연출로 담았습니다. 신인 작가와 신인 감독이 만들어낸 패기와 신선함을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패기의 신선함을 직접 보신 분들이 옆에 계시죠. 우리 작가님과 우리 감독님 함께하면서 호흡은 어땠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김남규 씨. 네, 뭐 굉장히 빈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아까 김소진 배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임에도 우리는 조금 용기 내서 좀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신인 감독님이시긴 하지만 되게 콘티도 명확하고 대범하셔서 디테일한 것들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그 글에 대해서 원작을 또 어떻게 표현한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두 분 다 강단 있고 명확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컨셉이 있어도 그게 아집으로 보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좀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걸 아집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자 본인들이 다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스태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제작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같이 조금 공감하고 교감하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되게 같이 작품하면서 좀 존중할 만큼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성기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도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지적으로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근데 참 박보람 감독님이 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일단 먼저 마음이 갔고요.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우들을 위한 존중하는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왜냐면 작은 부분의 분량의 역할이든 큰 분량의 역할이든 모든 사람이 리허설하는 거를 아주 옆에서 잘 봐주고 잘 이끌어내주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체 우리 앙상블들이 이렇게 앙상블이 생겼었고, 그리고 그 뭐 아집 뭐 고집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이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아주 똑똑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걸러내고 필요한 것들만 다 또 찍어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촬영하는 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존중해주는 감독님 앞에서 편하게 했던 그런 순간이 아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고집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이제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또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 김소진 배우는 어떻습니까? 뭐 기억에 나는 점이나.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자기만의 어떤 소신들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열린 마음 또 열린 생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저희 작품이 어쨌든 귀한 경험과 그 노력이 담긴 이야기로 그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결과물 SBS 금토 드라마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우분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남길 배우께 여쭐게요. 네. 범죄 행동 분석관 송하영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송하영은 언뜻 좀 무감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사실 누구보다 타인의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네. 그런 예, 인물이죠. 특히 극 중에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가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극적으로 감정을 이제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만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배우 김남길보다는 개인 김남길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 자체가 공감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 것들이라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상대방에 대한 뭐 감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그 감정 변화 또 마음을 읽으려고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악의 마음을 그리고 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들 듣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그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큰 전체적인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느껴야 되는 책임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감정들로 이렇게 또 너무 공감을 하다 보면 동요돼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객관성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리액션이 좋고 그리고 예 이렇게 잘 표현하는 분이신데 이번에 약간 그 외관상으로는 무감한 네. 그런 연기 완전 연기 변신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도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표현을 해야 되고 그쵸.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 속 안에서만 고민을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이 안에서 소용돌이가 계속 치는 것들이 뭐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정반대되는 네,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송하영 정말 세심한 연기를 우리 김남길 씨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성규 배우 캐릭터 좀 알아볼게요. 진성규 배우는 범죄 행동 분석 팀장 구경수 역을 맡으셨고요. 구경수는 가장 먼저 범죄 행동 분석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 범죄 행동 분석 팀을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또 송하영을 프로파일러로 이끄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는데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태동을 그리는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시발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 가장 신경 쓰셨나요? 저는 뭐 연기하면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존에 있는 인물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창작으로 이게 창조로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가 그것보다는 진짜 실존에 계신 분의 어떠한 모습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외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해서 리딩 때와는 또 다르게 이 촬영이 들어갔을 때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어 말투나 이런 것들을 뭐 일단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얻은 영감으로 사실은 이 캐릭터를 천천히 만들어 갔는데 어떻게 보면 멋진 분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문제야 걸림돌 같았지만 앞서 나간 지금의 상태에 보면 너무나도 멋진 분이시고 아주 똑똑했던 분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아방가르드한 느낌 한 발 앞서 나간 맞나? 이게 맞나? 아방가르드가? 아방가르드요? 네, 아방가르드한 어떤 그런 분의 느낌이고 개척자 같고 그리고 이제 찍으면서 참 이 분석팀을 만들면서 송하영이라는 이 인물을 만났을 때 물론 지식적인 어떤 범죄 행동 분석 심리학 이런 것들로 가르치지만 그것보단 이분이 송하영이라는 그 인물을 만났을 때 이 냉혈한 같고 감정이 없는 사람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이고 싶다.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웃게 만들어주고 좀 더 밝게 생각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게 이 연기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있었던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이 캐릭터의 큰 매력이었어요. 아마 그분도 진짜 이 권일원 교수님의 역할, 이 역할을 만났을 때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연기에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 송하영과 구경수 이 두 분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하나의 또 시청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연기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김남규 씨 어떠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권일용 교수님께서 네네. 대본 리딩 때도 오셨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현장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실전에 그때 어떤 심정이었고 또 어떤 것들이 화가 났었는데 그렇지 못했었고 이제 직업적인 된 고충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시대상 그러면서 이게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 범죄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배우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났고 정말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많이 물어봤었을 때 굉장히 그때의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얘기를 직접 해주셔서 저나 여기 뭐 진성규 배우님, 김서진 배우님이랑 그런 연기를 할 때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그랬었겠지 원작에서 읽었으니까 이제 이런 기분이겠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닮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대본 리딩 때나 촬영 현장에 오셔서도 큰 도움 주셨는데 오늘 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공식적인 첫 날이잖아요. 제작 발표여서 오늘 권일용 교수님께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지금 앞에 계십니다. 오셨어요. 자, 카메라를 보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뒤쪽에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교수님께서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김남길 씨와 본인의 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큰 화제가 됐었죠. 예, 그야말로 나는 너다. 예, 예. 자, 우리. 나는 너다. 너다. 예. 네. 자, 김남길 씨, 네.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싱크로율. 거의 뭐.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보면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일원 교수님 이제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얘기하면 지금도 아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셨지만 외관상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고 무서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것들이 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어둡고 무겁고 어떤 유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되게 밝으시고 여러 가지 장난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일의 직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법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칠 수도 네, 있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감정 소모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서 그런 의미로 저는 저도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지금 근데 지금 웃는 모습 좀 보세요. 지금 옆선으로 봐서는 신생아예요. 정말 너무 진짜 귀엽고 그렇죠. 개구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네, 계십니다. 맞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캐릭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분이죠, 여러분. 김서진 배우님. 예. 김서진 배우는 매 작품 정말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관객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는 기동수사대 에이스 윤태구 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연기하시면서 배우로서 느낀 윤태구 캐릭터의 매력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장점. 장점. 예.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정신. 성실함. 본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윤태구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사실 이게 배우한테 어떤 캐릭터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곤욕스러운 답인 거 답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뭘 알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신중함과 그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일을 오래오래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한 책임감 있게 지켜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연기하면서 이게 배역으로 내가 만나서 연기를 하지만 연기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인물이 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윤태구의 그 마음을 우리 김소진 배우가 더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을까. 특히나 진짜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또 관계 맛집이라는 소문이 벌써 많이 나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범죄 심리 수사극인데다가 그 색다른 케미스트리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남길 배우와 우리 진성규 배우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분. 사실 이 작품 메인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반응 혹시 진성규 배우님 들으셨나요?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희뿌옇고 초점이 안 맞는 네 얼굴이 참 잘생겨 보인다.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아니 포스터 자체 분위기가 두 배우가 이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멋져서.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포스터에 제 얼굴이 나온 게 참 거의 처음이잖아요. 드라마로서 방송국에서는. 네.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아까 사실 이 1층에서 제 사진이 이만큼 걸려 있는데 제가 셀카를 찍었거든요.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셀카를 찍었는데 아니 그 정도로 사실 저는 기분 좋고 그리고 뭐 어떤 케미 이런 거는 정말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았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서 그래서 너무 현장도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배우를 이야기한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균 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지금 이제 성규 형이 지금도 더 같이 잘 맞으니까 더 좋았고 포스터 같은 거는 저희가 촬영이 끝나고 찍었던 게 아니라 촬영 중반에 찍었었던 포스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그 감정들이나 연기했었던 뭐 디테일한 것들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좋게 봐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사실 제 뒤쪽으로 이 포스터가 두 개의 포스터가 놓여져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압도하는 포스터가 등장을 했어요. 예, 와우. 그럼 한 장의 포스터가 더 있죠. 옆쪽으로. 와, 너무 멋지죠, 여러분. 굉장히 저렇게 지적인 저의 모습을 지적 욕구가 엄청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 두 분은 그러고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원더우먼에 카메오 출연하셨었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즐거운 코믹한 작품에서도 정말 찰떡같은 호흡을 보여주셨고 이번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는 또 어떤 케미 혹시 진성규 씨 브로맨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브로맨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어차피 하영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감정 하나하나를 제가 하영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나 눈빛들이 좀 표현돼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그 드라마 안에서는 나한테 관심 좀 그만 가지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
과연 몇 탄지 제가 그 부분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남길 배우와 김소진 배우의 관계도 굉장히 특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부딪히는 것 같은데 또 범인 잡을 때는 하나가 되는 그런 예, 관계거든요.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김소진 배우님, 김남길 씨와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호흡. 호흡이요? 글쎄요, 뭐 남길 씨는 많은 작품과 또 경험들이 말해주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현장에서의 어떤 여유와 또 유연함들이 많이 부러웠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성규 오빠도 그렇고 뭐랄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들이 느껴져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안과 또 의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그리고 어쨌든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 배우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굉장히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남길 배우는 어땠어요? 이게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저렇게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었었던 적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허투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을 자극을 선규 형이랑 저도 같이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작품에서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봤었고 지금 이번에도 하면서 뭐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음 작품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다양한 장르적인 부분에서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맞아요. 예, 난 더 잘하고 싶다.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최고의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엄청 도망다녔어요. 한참 아방가르드해서요. 오늘 그 검색창에 아방가르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예. 자, 이쯤에서 우리 박영수 EP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볼게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먼 과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현재도 아닌 이야기를 그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극 중에 시간 경과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대극인 만큼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앵글 안에 요즘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차를 피해서 촬영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바뀌면서 인물들의 휴대전화가 기종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옛날 휴대전화의 변천사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장소 중에서 현재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촬영이 힘든 장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곳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는 나중에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만 들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꼭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극화한 작품인 만큼 좀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일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범죄 현장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작을 하면서 유사한 범죄를 겪으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입게 될 상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했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이제 범죄의 피해보다는 그 범죄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범죄 심리 수사극인 만큼 뭐 극적인 재미 그리고 작품성 외에도 메시지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을 생각하실 때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남길 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오락 영화나 어떤 상업 드라마가 아니고. 뭐 그렇죠. 상업적인 것, 뭐 물론 방송국에서 이제 뭐 이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것들을 너무 전부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간극의 조절에 대한 고민들도 좀 했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뭐 물론 제가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성악설이 맞느냐 아니면 성선설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걸 권일용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계속 끊이지 않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결정을 지어서 이 작품을 임하는데 좀 저희 포지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고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다 갖고 있는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뭐 요즘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에 있었었던 사람들 간에 대한 배려나 이해 그리고 또 관심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성규 배우님. 남길 배우가 너무 좋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잔인할 수도 끔찍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그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면담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대한 배려, 따뜻한 배려 한마디, 따뜻한 선한 영향력 한 번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조금이나마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으면 좋겠다. 네. 네, 어떻게 이게 너무 큰 질문이라 저희도 이런 메시지를 뭐 이렇게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단정지기는 조금 아직은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우리가 들여다봐야만 하는 네. 예, 그런 곳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소준 배우님. 글쎄요. 아무튼 이런 끔찍한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치만 여전히 그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범죄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고 아까 남길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서로를 살펴주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위험한 그런 범죄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안전망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배우분들이 다 이제 이게 얼마나 묵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당연한 어떤 소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드라마가 재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어떤 웃음을 전달하려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건 하나에만 빠져서 평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조금 이겨내자. 그리고 좀 더 밝은 느낌으로, 그럴수록 더 밝은 느낌에 대한 좋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혹시 시작하기 전에 너무 드라마가 무거워서 보는 게, 요즘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봐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세 분이 함께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세 분의 연기를 지금 미리 예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이 작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일종의 또 경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벌써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네 분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김소진 배우부터 부탁드립니다. 관전 포인트. 밀도 높은 몰입감. 아, 물론 이제 앞에서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의 생각들이 제가 잘 뭐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마음이라는 드라마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상처도 없이 더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성규 배우님. 관전 포인트. 네. 네. 저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건 저희가 나오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고요. 아,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위해서 정말로 정말로 많은 훌륭한 더 이제 앞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씹어 먹을 그런 배우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또 볼만한 또 저희 드라마의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힘든 이 시기 얼른 잘 넘기길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남길 배우님. 네, 뭐 아까 앞에서 좋은 우리 관전 포인트들을 얘기해, 뭐 젊은 제작진들, 좋은 배우들, 그리고 논픽션으로 있는 원작의 매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 드라마에 대한 관전 포인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저희가 꼭 저희 드라마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아까 김수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처도 없이 좀 행복한 날만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 그야말로 시청자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끝인사를 해주셨어요. 이제 박영수 EP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관전 포인트와 함께. 네.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일찍이 다뤄본 적이 없는 가장 전문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더할 나위 없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은 심리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새로운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의 명배우분들과 또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다른 많은 연기력을 갖춘 배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펼치는 연기 열전을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 작품을 대하는 이분들의 진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강한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SBS 금토 드라마입니다. 2022년 SBS의 첫 드라마, 금요일, 토요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